네, 저희는 이제 안무가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연출가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용수들이 무대에 있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뭐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우리는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춤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질감이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이 작품에 맞는 언어를 몸으로 네, 만들어내는 작업, 이 모든 과정들을 총괄하는 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몸짓의 음절을 모아 하나의 언어로 만들어내는 예술. 전하고픈 이야기는 많은데 나눌 수가 없었던 지난 시간. 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다른 시도들을 하면서 그래도 위안이 되고 또 나름 성취감이 있고 했지만, 저희는 이제 태생 자체가 관객을 앞에 두고 그 어떤 현장성을 가진 공연을 해야 되는 단체이고 또 그런 예술가들인데 좀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게 있었죠. 기본적으로는 꼭 대면 공연을 하고 싶다. 무대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표현의 세계이자 무용소로서의 삶이 이어지는 공간이다. 그런 무대가 사라졌다. 멈출 것인가, 관객에게 갈 것인가. 김성용 안무가의 춤의 본질은 도전이다. 팔공골에 다시 생기가 돈다. 코로나19로 무대에 서지는 못했지만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딴 게 오는 걸 어떻게 반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 나오면서도 잔잔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도로. 다가올 새로운 공연을 준비 중인 대구 시립무용단의 수석 및 차석 무용수들. 5월에 있을 모다페 페스티벌에 초청된 작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모다페라는 페스티벌은 4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큰 페스티벌입니다. 국제무용제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립발레단과 하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공연이 될 작품을 준비 중이고요. 달과 달빛, 그리고 달빛에 가려지는 존재를 탐구하는 것이 이번 공연의 여정이다. 달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흐른다라는 이미지가 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날카로움이나 뭐 직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골로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밤이 되는 해가 지는 순간들을 계속 이제 보게 되죠. 달이 나한테 주는 어떤 영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달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달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이라든지 우리가 몰랐던 어떤 달에 숨겨진 이야기 같은 것들을 우리의 소재로 가지고 오고요. 그 소재들을 섞어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움직이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물의 흐름처럼 물이 되고 있다. 그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생성된다라는 이미지를 가져주세요. 주제를 이끌어낼 이미지를 제시하고 무용수가 스스로 날 것의 감성을 표현해내도록 유도하는 김성용 안무가의 안무 리서치. 좀 더 다른 해석, 좀 더 진실한 해석을 위한 움직임의 실험이다. 구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름이 흘러가듯이 뭔가 희미하지만 계속 흐르고 있고, 그 흐름이 저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무용수들과 이렇게 섞이면서 그게 한 덩어리의 구름처럼 뭔가 이렇게 이동도 했다가 뭔가 이렇게 정적으로 머물러도 있었다가 하는 그런 스스로의 해석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 이미지를 제가 딱 꼽아서 생각해서 하면은 저도 좀 갇히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도 여러 가지 이미지 던져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이렇게 좀 이것저것 생각도 해보고, 막히면 다른 이미지를 또 생각해보고 하면서 이게 많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던져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1981년 창단된 대구 시립무용단의 예술감독으로 온 건 지난 2018년. 3년간 10편 이상의 작품을 만들었다. 젊은 예술감독의 등장으로 반신반의했던 세간의 관심도 창작과 소통의 열정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생각했다가 그것을 다시
아주 단순하게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것으로 나오게 하는 그것 자체를 저는 창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춤을 생각하는 방법, 네. 지금 상황에 자기는 어디에 있는지 따라가지고 사실은 뭔가 똑같은 디렉션을 주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성질들과 만나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이 있는 각자의 고유한 움직임들을 찾고 싶고요. 그걸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달빛에서 시작된 이미지의 호기심은 어디로 팡팡 튈지 모른다. 고정관념은 터트려야 한다. 폭죽으로 만든 작품 놓으면은 터진다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반짝인다라는 이미지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흐른다고는 다르게 흘러내린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보여지는 대상의 시각적 감각을 좁혔다, 넓혔다, 스펀지 같은 사고를 요구하는 안무가. 처음에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떤 그런 끌림이나 궁금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막 많이 찾게 되거든요. 조금 조금씩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막 찾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느끼는 게 있으면 그걸 무용수들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야지 무용수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같은 질감의 어떤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요. 역사적인 국제현대무용제 못앞에 2020년 5월 김성용 안무가의 대표작들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작품 B를 폐막작으로 선보였었다. 못앞에라는 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나라에서 40년 역사를 가진 페스티벌, 네, 국제 행사의 뭐 상징성이라든지 뭐 무게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 시립무용단이 폐막작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모로 네, 의미가 있었던 공연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도 코로나가 굉장히 20%를 오픈해야 된다, 30%를 오픈해야 된다 그러다가 또 그 전날 그 스텝 중에 한 명이 열이 안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막 되게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이 많았었던. 네. 그래도 다행히 공연이 잘 끝났고요. 저한테는 이제 공연의 기회는 무서운 게 아니라 항상 행복한 거거든요. 네. 작품을 준비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안 하고 있을 때가 훨씬 두렵고 힘들고 네. 뭐 그런 조바심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또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또 다시 한번 무용수들하고 힘을 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대 공연이 중단되면서 관객은 팔공호를 찾지 못했다.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단원들은 카메라 앞에 섰다. 텅 빈 객석이라는 온라인 극장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우리 한 달에 두 개의 작품을, 네, 영상 작품을 무용수들이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그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과 행사가 빈번히 취소되던 지난해 8월,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는데 스크린을 통해 관객과 만나는 댄스 필름이라는 낯선 장르를 개척하기에 이른 것. 정기 공연 준비 중에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 사실은 플랜 B였습니다. 공연을 하는 거는 당연히 우선인 거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상황이 이렇게 계속 더 나빠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필름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관객의 마음에 따라 시선이 이동되는 무대와 달리 영화는 관객이 보지 못한 각도에서의 춤의 시점을 보여준다. 색다른 몰입에 빠질 수 있다. 춤을 추는 것 자체가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습이다. 무용수는 사실은 뭐 춤 자체가 네, 그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 삶이 보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구성이나 연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조금 더 드라마틱한 부분 그리고 무용수의 내면은
어떠할까를 더 궁금하게 하는 그런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림자 느낌이요? 그림자 느낌이려면 조명기를 사용하면 더. 네, 그래서 아까 조명기 사용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막 조명기가 그림자보다는 살짝 이런 느낌이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관객과의 호흡을 이어가기 위해 온라인 극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만든 대구 시립무용단. 기획, 촬영, 편집 모두 직접 한다. 이제 약간 아마추어 같다라는 느낌 정도. 완전 초보자서 약간 아마추어였다니까.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이제 춤출 때는 별로 못 느꼈었던 거,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찍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춤출 때는 전혀 안 하고 하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 촬영하다 보면 제 카메라의 시각으로 움직임을 담아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담았던 움직임에 그 사람의 움직임의 어떤 정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춤추면서 느끼는 거랑 그리고 촬영을 할 때 느끼는 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배우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최상열 단원이라고 저기 안무에서 올렸었던 게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조회수가 20만 넘어가고 거기 좀 반응이 좋았고 얼마 전에 올렸던 그 신승민 단원이 안무했었던 거 얼마 전에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만 넘었고 이번에도 외국에서도 많이 아까 얘기했듯 퍼갔더라고요. 퍼가서 공유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시공간을 넘은 은유의 전송. 텅 빈 객석은 춤이 주는 선한 영향력이 모두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다양한 몸짓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다. 김성용 안무가와 무용수들의 무대는 공연장에서 세상으로 확대됐다. 표현 방법도 달라졌다. 엔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같은 동작을 정말 계속 반복하고 했던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맞는 동작인지 아닌 동작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가 생기더라고요. 생각보다는 좀 재밌더라고요. 우리 조회수가 뭐 많은 경우에는 뭐 한 10만 가까이도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에서 가장 많이 봤고요. 네, 뭐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아 이렇게 세계가 하나로 되는 그런 상황을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더라도 네, 온라인으로 하는 작업들은 계속 이어나갈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78회 정기 공연은 현대 무용에선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특별한 도전이었다. 30여 명의 무용수가 80홀 전체를 무대로 공연을 펼치고 생생한 현장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었다. 무대에서 나왔던 건 관객들이 무대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객한테 가는 것이다. 그리고 관객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고 극장의 여러 가지 곳곳을 우리의 무대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관객들이 늘 드나드는 극장에 이런 공간들이 있었구나. 오히려 이런 거를 소개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자 했었거든요. 동작들이 막 보이는 거가 선명해서 좋은데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분리되는 장면 그리고 뒤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둡고 위험한 무대 옆 조명탑 도무지 무용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던 화장실까지 무용수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는 무대와 달리 딱딱하고 차갑고 날카롭다. 지쳤어요. 연습할 때 막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너무 추울 때까지 우리가 했었는데, 네, 뭐 추위, 네, 그리고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딱딱한 곳에서, 네, 그리고 이렇게 막 쇠를 잡고 막 매달려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런 작업을 주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뭐 재촬영하고 똑같은 연습을 이제 리허설을 하면서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무용수들한테는 힘들었을 겁니다. 음악이 들어가고 시작하면은 끝날 때까지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운동선수들이 막 매달려 있는 것만큼
이제 매달리는 힘도 있었어야 될 것이고 막 집중도 해야 되고 뭐 가령 이런 장면도 계속 연습하는 거였거든요. 또 연기가 있었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많이 어색했지 않을까.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하루 앞두고 리허설을 진행하던 무용수들. 건물을 공유하는 다른 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의심 소식이 전해졌다. 내일 다시 모일 수 없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네. 그냥 국가적인 상황이니까. 지금이 공연입니다. 지금이 공연이 됐어요. 대구 MBC와 함께 준비했던 생방송은 순식간에 녹화 방송으로 바뀌었다. 그 당시에 정말 그 현장에서는 정말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겨버렸죠. 그리고 뭐 놀라고 이럴 틈도 없었습니다. 그냥 놀라고 바로 촬영이 들어간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는 지금 아니면 우리는 기회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 리허설을 녹화하고 그게 우리의 공연이 되는 순간이었는데, 네.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래도 마지막 한 번을 리허설할 수 있었던 상황이 온 게 기적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극장 안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사람들만 있었고 외부인들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그날만큼은 한 번 더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데 네. 그것도 아니었다면 사실 이 노력들이 그냥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그래도 시도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사람들이 네, 놀라고 격려해주고 네, 그리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일 자체가 쉽지 않은 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평가 협회에서 네, 베스트 예술가상이라는 걸 이제 받았는데 그것도 사실 그 존재 더 무비 네, 다 공연이 없어졌을 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네, 그것이 또 상영이 되면서 공연이 진행됐던 거 또 이후에 지금 우리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를 하고 나니까 현대무용협회에서 공로상이라는 거를 주는 걸로 선정이 됐대요. 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네, 아니면 너무 침체될 수 있었을 때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공로로 인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가라는 본질적 물음은 어떤 공간에서도 몸짓을 표현해내는 무용수들처럼 모든 이의 삶이 당당하게 계속되어야 한다는 답을 유쾌하게 전한다. 무대를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결국 다시 무대로 돌아오리라는 희망으로 무대의 문이 활짝 열린다. 그곳 너머에 기다리던 관객이 있다.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게 없었던 거죠. 유럽에서 아주 그 유럽을 대표하는 영국을 대표하는 그 램버트 무용단이 있습니다. 램버트 무용단 안에서 뭐 준비를 했던 작품이 하나 있었고 또 이제 저희 작품이 있었는데 그 두 평론가가 똑같이 그 비교해서 작품을 평을 썼더라고요. 그 램버트 무용단의 작품은 기대했던 것처럼 나왔다. 네, 나빴다, 뭐 좋았다를 떠나가지고 그 원래 안무가가 영화 감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던 형태에 그리고 생각을 이미 예상했던 작품이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저희 작품을 보면서는 굉장히 놀랐다. 뭐 그리고 또 희망적이었다. 그리고 와닿는 부분이 많았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아마 기대가 없었으니까 네, 그쪽에서 그런 평가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긍정적인 네, 어떤 코멘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본의 아니게 만화 속 주인공이 된 성용 씨. 대구 시립무용단의 숨은 이야기를 만화로 연재해낸 박종수 수석단원 덕에 인기가 높아졌는데 박종수 단원의 재치 있는 표현이 무용가들 사이에서도 화제다. 뭐 무용수들 이래가지고 장난으로 시작한 게 지금까지 근데 홍보가 나름 잘 되는 거 같은 한동안 왜 절필한다 그러잖아요. 네, 안 하는 거예요. 뭔가 참
혼자의 고통 때문에 하여튼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언제 나오냐고 저한테 왜 안 하냐고 그럼 무슨 문제 생겼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팬들이 기다린다 디스 같긴 한데요. 그런데 실제 모습도 이 안에 사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의도를 사람들이 좋게 바라봐 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기다리는 팬들도 생기고 네 그리고 어떤 그 빡빡머리에 되게 그 잘난 척하는 허풍 센 감독의 캐릭터를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 지금 몇 화요? 62화 62화까지 올 거라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 그 독자들의 어떤 리액션을 관찰하면서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작가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맨바닥에 이제 누워야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막 눕고 있는데 민금인가 은주가 그럼 감독님 한번 보여주세요 신발인가 티셔츠를 새 건데 이거는 제가 잘 때도 옆에 두고 자는데 서로 눕는다고 하면서 진짜 있었던 네네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밌는 것들이 이제 올리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아니까 더 재밌는 것 근데 보는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보면 좀 약간 감독이라는 자리 자체가 조금 권위가 좀 있고 뭔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한 번씩 진짜 약간 좀 바보스럽고 그런 때도 한 번씩 있거든요 외국에 있는 제 친구가 저한테 묻는다니까 그거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이거 번역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안 되죠 이게. 근데 번역 때도 웃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무용단에 가장 오래 있었던 멤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뭐 상황이나 사정 같은 것들을 뭐 잘 알고 도심보다는 자연과 좀 더 가까운 곳 이곳에 사는 이유는 자연이 춤과 삶에 영감을 주기 때문이라는데 두 살배기 아들 해르의 이름은 아내 은영 씨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좋아해서 지은 이름이란다 이 부부 다분히 예술적이다 이라는 거하고 좀 분리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 자연에 가까이 가는 거라고 항상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한양대학교에서는 강사로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었죠 그런데 이제 대구에서 입시생인데 아주 좋은 무용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저희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저희 학교에서 주최한 콩쿠르에서 이제 그 특상을 받고 장학생으로 한양대를 입학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지가나를 좀 더 좋아한 것 같은데. 모든 카메라에 아니라.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안무를 시작하고 하면서 그게 무용수로도 출연하고 하면서 네. 자연스럽게 네. 이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승과 제자에서 무용계의 동료로 그리고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 2015년 결혼 후 3년 만에 얻은 첫째. 헤르를 임신했을 때 찰나와 영원의 순환 그리고 생명이라는 주제로 만상 무용을 선보이기도 했다. 헤르 눈으로 춤춰. 알아주는 무용가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답게 고갯집도 남다르다. 처음에 선생님으로 만났고 안무가로 맨 처음에 봤는데 그때는 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결혼을 못 하실 것 같다. 결혼하면 안 된다. 24시간 무용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길래 뭐 평범한 저로서는 너무 신기했죠. 그냥 계속 무용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절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서 무용을 또 좋아하게 되고 어떤 작품을 할 때마다
되게 새로운 모습을 보게 해줬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앉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구를까 말까 이때 진짜 고민 많이 했어. 하는 도중에도. 이때 좀 즉흥이 많이 들어있었지. 군살 없이 들어있었지. 그러니까 8년 전이야. 근데 어제 읽었다. 너무 오래 보고 있으니까 그러네. 오래 안 된 것 같아. 초인이라는 작품은 2013년 서울 무용제에서 연기, 음악, 미술 등 다섯 개 경연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춥냐? 추고 싶어요. 추고 싶은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있고요. 어떻게 또 다른 모습이 될까 이런 기대감은 있어요. 아무래도 저는 신랑이 어떤 저의 대리만족을 해주고 있다고 그걸 항상 느끼고 있어요. 지금 춤을 안 추고 있어도 계속 춤을 추는 기분이에요. 네, 옆에서 그걸 보여주고 말해주고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또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왜냐면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불안하거나 아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네, 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삶이 바뀌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저도 지금 이제 8년 전 작품인데 저때 서울 무용제 뭐 이때는 상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이슈가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 여자 연기상 네 주용 무용수로 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진짜 그때 약간 몰래 연애가 시작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습 끝나고 나면 둘이 흩어졌다가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뭐 네, 그래 작품 얘기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 서로의 자리는 조금씩 달라졌지만 춤에 대한 열정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변하지 않은 것, 오랫동안 고수해온 헤어스타일. 빡빡 밀어 정리할 것 없이 깔끔하다. 제가 이제 그 무용수로 네 이제 무대 설 때 항상 제 컴플렉스가 좀 너무 몸이 약한 거, 왜소한 거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를 한번 잘라봤더니 좀 이렇게 뭐 단단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서 좀 야무지게 보이는 거, 네,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그 느낌을 가지게 되면은 저도 춤이 좀 바뀌는 것 같은, 그게 저한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캐릭터가 되어버리고, 처음 이제 무용을 시작할 때는 사실 머리가 긴 게 좀 유행 같았습니다. 그리고 뭐 머리 막 날리면서 춤을 추는 것이 뭔가 뭐 우리가 말한 느낌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유리하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머리를 좀 길게 해보고 네 커튼 머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단발보다 좀 더 길게 길러보기도 하고, 한참 머리가 짧다가도 머리 왁스를 한번 발라보고 싶어가지고 조금 길러본 적도 있고 한데, 아마 10여 년보다 훨씬 더 된 것 같은데요. 계속 머리가 짧게 유지되는 걸로 계속 갔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머리로 당차게 해외 무용가들을 만나왔다는데, 태양의 서커스 안무가로도 유명한 위영 탄롯 예술감독은 베트남에서 함께 작품을 선보이기도 한 친구다. I'm lucky to know Kim Sung-yong for over a decade. Through the time, I find out that he's amazing guy. He can always do his best in any circumstances. And during the COVID-19, it was a hard time. And he faced it with a very strong mind to make clear path for the CDC, ASAC, and with many great pieces with the dancer to show arts can live no matter how hard life can be. And art can cure. He's such a strong inspiration to me. I strongly believe that the CDC will go far with him. And good luck to Kim. Good luck to everyone, my friend from the CDC. And please never give up on dancing.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춤을 나누고 동료의 연을 맺게 되는 여행. 김성용 감독의 작품은 여행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연을 다니면서 서로 호감을 네, 뭐 해외 페스티벌에 갔을 때 아, 작품 되게 좋은 것 같다. 뭐 사실 그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하는 작품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혼자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감동이 있으면은 가지고 이 작품 어떤 게 좋았고 이런 얘기도 주고받고 하는데, 그러면서 야 우리 그러면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해서 또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서로 이렇게 뭐 초청을 하게 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진짜 그 끌리는 곳이 있거나, 네, 그 아티스트가 너무 궁금하면은 저는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지인, 정신과 의사이면서 안무가인 클라우디오 말랑고네. 고전 발레와 현대 무용을 두루 아울렀던 경험으로 유럽 전역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 감독. In where are you from? Siamo partiti dall'idea che danza e movimento sono testimonianza del proprio contesto socio-culturale. Eravamo curiosi di sperimentare cosa sarebbe nato dall'incontro di due modi diversi di danzare. Ne è scaturito un feeling che ha immediatamente superato anche le difficoltà linguistiche, producendo una danza fluida, seducente, con due corpi alla ricerca di un'armonia. Sungyong ha un movimento morbido, fluido, un flusso energetico incredibile che ti coinvolge e ti trascina. Con lui non è necessario parlare, ma sentire ed agire. 2019년에는 프랑스의 데이비드 고사트 예술 감독도 한국을 찾았었다.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의 위원이기도 한 그는 약 한 달간을 머물며 기계와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그린 더 칼을 김성용 감독과 함께 제작했다. Alors moi je viens du théâtre, Son Yang de la danse contemporaine. C'est peut-être à peu près les seules choses qui nous différencient. Sinon nous sommes tous les deux des artistes, tous les deux à peu près de la même génération, tous les deux pères de famille, meneurs de troupes. Je pense que dans le monde globalisé dans lequel on vit, on était plus fait pour se rencontrer en fait que l'inverse. Et en ça, je trouve que on a réussi notre rencontre. Ce qui m'a frappé en fait, ça a été la confiance que San Yang a pu m'apporter. Il m'a laissé avec sa troupe de danseurs. Et ça, c'était un cadeau exceptionnel. 해외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네, 활동을 하고 있는 팀들한테는 배울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어떤 그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런 정신들. 극장에서 상주하는 무용단들은 작품의 준비를 무대 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대 위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는 연습실에서 만들어서 들어가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무대 위에서 실제로 올려질 작품을 계속 보면서 그게 수정 보완하는 거하고 그걸 상상하면서 연습실에서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네, 그런 시스템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제가 많이 미흡합니다. 한국인 최초로 일본 국제 무용 콩쿠르에서 은메달을 수상하면서 남다른 행보를 해왔던 시간.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또 다른 영감을 준다. 사철 푸른 나무라고 해도 누구와 함께 보느냐에 따라 그 푸름이 다르다. 새로운 경험이 뭐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막 제가 찾아가고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서 생겨났던 것들이 이제는 헤르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좀 하고 있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차이는 정말 180도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뭔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하는 방법은 바뀌지 않았겠지만 네, 눈에 보이고 어떤 내 삶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네,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기다리는 둘째까지 가족의 따뜻한 울타리는 더욱 넓어질 예정. 무용가 부부는 아이들이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할까? 처음부터 아기 없을 때부터 우리 2세가 생기면 무용을 시키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무용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무용에 좋은 거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알려주면 굉장히 행복하게 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는 무용을 시키고 싶고 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행과 삶에서 얻은 몸짓의 단어들이 스토리를 만나는 곳, 일터로 돌아왔다. 단원들은 여전히 모다페 무대에 올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하나의 공연이 완성될 때까지 동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애써 쌓아온 언어를 내려놓고 원점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손 짚고 밀고 훅. 어떤 경우는 무용수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던져주고 뭐 우리가 어떤 그 디렉션을 주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래요? 내지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성질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감정 같은 걸 이용해서 움직임을 끄집어내는 움직임의 재료를 얻어내는 안무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기본적인 방법으로 제가 움직임을 만들고 그 움직임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무용수들이 따라할 수 있게 하는 네, 보통 그렇게 좀 나눠지긴 하는데 이번 작품은 네, 두 가지 방법을 좀 같이 섞어서 네,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든 움직임을 전달하는 것과 그리고 무용수들이 자연스럽게 무용수들이 살아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신의 언어를 끄집어내는 것 뭐 그게 잘 섞여지면 네, 이번 작품에 아마 제가 원하는 대로 네,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대구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눈이 내린다. 단원들의 마음이 들뜨려는 찰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다. 김성용 감독이 무용수들을 눈 속으로 불러냈다. 뒤꿈치, 앞이 안 보이네. 앞이 안 보여. 뒤꿈치 살짝 가지고 지금. 와, 진짜 크다. 눈발이 날리는 야외 공연장이 온라인 극장 텅 빈 객석의 무대가 됐다. 추위도 떨쳐낸 손끝에 섬세함의 날이 선다.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안에 촬영하던 걸 밖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막 뛰쳐나왔습니다. 예전에 비가 와가지고 이러면은 비가 와서 또 이런 느낌이 좀 다르네요 이렇게 하다가 비 맞으러 나와가지고 우리 또 연습해보고 그랬었거든요. 오늘은 다행히 그래도 눈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험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의미는 좋지만 티셔츠만 입고 눈 속에서 춤이라니 극한 직업이 따로 없다. 안 좋아요. 좋아. 너 뭐가 춤노? 들들들 하고 있으면서. 뭐가 춤노? 2021년 새롭게 선보이는 마인드 웨이브. 앞으로 또 어떤 배경에서 마음을 전하는 공연이 이어질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게 한 번씩 뭐 주변 환경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본인의 생각이 번뜩번뜩 이렇게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시면 갑자기 뭐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확 전환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네. 그래서 할 때마다 들으면 좀 새롭고 그런 게. 그렇죠. 처음에는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적응이 되고 나니까 이게 저희도 따라하면서 오히려 더 아이디어를 받기도 하고.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도전이 준비 중이다. 아트 디렉터로 유명한 유재헌 감독과 함께 새로운 무대를 구상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 평창 올림픽을 비롯한 BTS의 무대를 만들기도 하셨었고 네, 예술의 영역과 대중예술을 넘나드시는 분이시고요. 저하고는 저희 대구시립무용단의 작업의 덕하라는 작품부터 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네, 그리고 항상 협의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네,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작품도 이번에는 오히려 그 감독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네, 어떤 그 무용수들이 퍼포머가 되는 네, 새로운 기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하면은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뭐 좀 장르를 좀 많이 왔다 갔다 다양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편이라서요. 사실은 뭐 공공미술이다, 뭐 무용이다 그런 장르의 구분보다는 뭐 새로운 작품 창작하고 그런 것들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작업하는 게 되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김선아 하는 파트너스로서 어떤 것 같아요? 김선아도 제가 사랑하는 분. 네, 굉장히 크리에이티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술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무용, 정적 공간에 네, 삶이 들어선다. 패킹이나 와이어 퍼포먼스 같은 것도 같이 써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래가 주변에 있고 그 공간만 확보되면 퍼포먼스 얼마든지 무용수들이 스케일을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설치 작품을 통해 동작을 창작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무용수들의 동작이 설치 미술에 영감을 줄 수 있다. 전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방법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체크가 돼 진행돼야 되는 내용들인데 그런 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서로 좀 더 생기게 되고 다음번에는 좀 더 그런 다양한 매체나 미디어를 활용해가지고 작품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가능성도 보게 되는 거 그런 거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꽁꽁 언 얼음 위에서 강물의 깊이는 알 수 없지만 그 속에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음을 안다. 안무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은 충돌과 상처도 여행자의 시선으로 이겨냈다. 폭력을 주제로 작품을 계속 이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또 지나고 나니까 어쩌면은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로 인해서 조금 힘들었지 않을까. 어쩌면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행하면서 좀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폭력 시리즈는 원래 무용을 찾아서 했던 여행이 아니라 저 혼자 뭔가 내려놓기 위해서 갔던 여행들이 많은데 네. 그 안에서 되게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네. 어떤 그 키워드들을 찾은 것 같은 여행들 일이 있었고요. 어떤 작품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 폭력 시리즈 한 5, 6년 동안 계속 해왔던 작업들은 네, 제가 품고 힘들어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나가서 좀 객관적으로 다시 바라보고 네,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더 성장한 눈으로 바라보는 자연은 어제와 같은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매일 달라지는 풍경을 맞이한다. 자연은 뭔가 늘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기분으로 오느냐에 따라가지고도 다르고 어느 순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뭔가 하나에 또 꽂히는 순간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또 이유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간다거나 또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뭐 지금 바로 앞에 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보면은 좀 나무들의 배열 같은 것들이 좀 어느 순간 또 다르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무대 위에 어떤 그 포메이션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무용수들의 구성 같은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작품의 이유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거. 네.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굉장히 작품을 접근하는 방법이 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늘 자연 안에서는 많이 발견되는 거인 것 같고요. 유독 몸짓이 특별했던 학창 시절. 어린 두 눈으로 바라본 대구 시립무용단은 꿈의 무용단이었다는데 예술감독이 되겠다던 소년은 꿈을 잃었다. 처음 무용하는 사람이 보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을 시작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멋있는 거하고는 사실 많이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힘든 것을 더 즐겨야지만 더 재미있게 작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고요. 굉장히 진심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해서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작품이 오래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진심을 잃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저도 이제 무용을 시작한 지 3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삶 자체를 무용으로 생각하는 거가 네, 그냥 이미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용이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영향력들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네, 춤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감
네, 어떤 예술가로서의 어떤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소리와 빛, 그리고 어둠의 표현. 그 모든 것에 담긴 의미는 함께 나누었을 때 진정한 이야기가 된다. 몸짓 언어의 마침표, 관객. 김성용 안무가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유다.